자자,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자 내가 쏜 거니 마음껏 들고 마시게. 형님. 그래 관우야, 뭐 모자란 거라도 있느냐? 술맛 떨어지게 저런 영감은 왜 데려오셨습니까? 어허 관우야, 광충 장군도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인데 어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? 괜찮습니다. 이런 자리까지 눈치 없이 낀 늙은이 잘못이죠 뭐. 관우 저 녀석이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저러는 거니 광충 장군이 이해를 좀. 응? 어 여보세요. 어 여보.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. 아 알았어, 일찍 들어가면 되잖아. 일찍 들어가면. 아유 이건 미안해서 어쩌나. 마누라가 계속 난리를 쳐서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자고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하였거늘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역시 황충 장군이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이해심도 깊구려. 그럼 계산은 하고 갈 테니 재밌게들 놀고 들어가시게. 어이 거기 싸가지, 지금 저한테 하신 소리입니까? 그래 너 임마, 머리장 머리앞게 아까 뭐라 그랬어?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? 솔직히 황충 장군이 저희랑 같이 놀 클라스는 아니지 않습니까? 클라스고 나발이고 너 몇 살이야? 나이 우는 한 거 보니까 지금 제가 그쪽하고 같은 급인 줄 아시나 본데 저는 본디 유비 형님과 의 형제까지 맺은...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래서 너 몇 살이냐니까?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으신가 본... 몇 살이냐고 이 자식아! 아니 그...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따박따박 말대답이야! 나 때는 말이야, 너같이 어른한테 대드는 보리장머리 없는 것들은 거꾸로 매달아서 뒤지기 직전까지 두드러 패버렸어! 알어? 하여튼 요즘 것들은 고생을 안 하고 커서 그런지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! 옛날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새끼들은 그저 가난이만 찾아다니면서 요령이나 피울 줄 알지? 그러면서 뭐 좀 힘든 일 좀 했다 하면 아주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허세나 쳐버리고 말이야! 잘하고 계십니다, 황충 장군! 안 그래도 술자리마다 관우 형님 허세된 거 짜증났는데 이참에 참교육 한번 해주시죠! 이 새낀 지 형이 혼나고 있는데 웃어! 예? 너도 여기 와서 앉아봐라. 자고로 아래서부터 위계 질서가 딱 잡혀있어야 윗사람들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지. 나 때는 말이야, 한 살이라도 우더러지면 멀리서 보여도 깍대 신사하고 다녔어. 내가 지금 나 잘되라고 이런 소리 하는 줄 알아? 다 나중에 너거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해주는 소리 아니야. 이들은 운 좋은 줄 알아야 해.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들어. 알아?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십니다, 장군. 삼강오륜에도 나와있듯이 장유유서야말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 아니겠습니까? 그럼 역시 공명선생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좀 통하는구만.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해. 응? 아이고 내 정신 좀 봐. 우리 공명선생 잔빈 것도 눈치 못 채고 있었네. 아, 전 괜찮... 발 떨어진다! 사실 제가 술을 잘 못해... 으허, 어른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. 무슨 말이 많아? 아이, 진짜 안 되는데.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쓰러져서... 안 되긴 뭐가 안 돼? 술은 정신력으로 마시는 거야, 정신력으로! 자, 쭉쭉 들이켜, 쭉! 에잉! 젊은 놈이 이렇게 허약해서야! 아이씨, 모처럼 회식 자는데 저 꼰대 하나 때문에 이게 뭡니까, 진짜! 걱정 말거라 장비야,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. 생각이요? 형님이 생각이란 것도 할 줄 아셨습니까?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 말입니까? 딱히 뭐 어쩔 필요도 없느니라. 그냥 마시는 속도만 좀 올리면 저런 노인네는 알아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. 오, 웬일로 형님이 괜찮은 생각을 다 하십니까? 어른 앞에서 그렇게 속닥거리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 몰라? 사내 자식들이 뭐 그리 쫑알쫑알 말이 많아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, 이런 식으로 중고 몇 마디만 해도 꼰대라고 하던데 설마 자네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에이,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자자, 잡담할 시간에 한잔 하시죠. 이러다 술 다 씻겠습니다. 짠. 자기야, 난데... 우리 어떻게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없을까?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마시겠어야. 이게 다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래, 정신력이. 잉? 뭐야? 벌써 미스터 트로트 할 시간이네. 그럼 난 먼저 가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들 놀고 들어가. 어디 보자. 오늘 결승 진출을 누가 하려나? 뭐야? 은놈이야? 은놈이 감히 어른이 보고 있는 채널을 건들... 아버지! 아직 안 주무셨어요? 와 이놈아! 날 러브라이브 봐야 혀! 아니 아버지, 애도 아니고 그 나이에 무슨 이딴 걸 보신다고 그러시... 이딴 거? 어디 감히 러브라이브를 이딴 거래? 그리고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 따박따박 말대답이야! 하여튼 요즘의 새끼들은 매를 안 먹고 자라서 그런지 버리장머리가 없어! 나 때는 말이야! 너같이 애미 애비 말 안 듣는 것들은 거꾸로 매달아다 뒤질 때까지 두드러 뺐어! 알아? 그냥 애비가 보고 싶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같이 보면 될 것이지! 어디 자식이라는 놈이 지 보고 싶은 거 쳐보겠다고 애비한테 대들기나 하고!